아이 아이 몽기. 전 프로포즈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이게 막 멋있게. 근데 제가 한번 이거 어디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있잖아요. 아 어디서 봤어요. 영화인가 어디서 봤는데 이제 여자친구를 이렇게 불러요. 차 뒤에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트렁크가 탁 열려요. 그러면 풍선이 막 이렇게 하늘로 날아가요. 딱 하나의 풍선만. 그럼 그 여자가 그게 뭐지 하고 찾아보겠죠. 거기에 이제 반지가 왜 달려있는 거죠. 뭐 그런 거 봤었어요. 근데 못할 것 같아요. 닭살도 나가지고. 가장 기대되는 건 원래 그 칠리크랩 너무 좋아합니다. 제가 그 게랑 새우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. 요번에 엄마가 또 같이 오셨어요.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칠리크랩을 좀 먹여드리고 싶네요. 아 원래는 그 스코롱이라는 브랜드는 액세서리로 위주로 하려고 했던 브랜드였고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준비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팁을 좀 준 거죠. 너가 옷을 좋아하니 옷도 한번 네가 디자인을 해봐라 라는 얘기가 와서 그걸로 저에게 악마의 손길을 내뻗더라고요. 회사와 같이 하면 더 홍보도 많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으니까 같이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하게 됐죠. 근데 이제 좀 차별화를 좀 두고 싶었어요. 일반적인 그냥 티셔츠나 이런 거 말고 되게 개성 있는 캐릭터의 그런 티셔츠나 가방 이런 것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좀 하고 싶었어요. 그게 제일 자신 있었으니까. 아 동남아 팬 여러분들 동남아 날씨 덥잖아요. 더위 안 먹게 항상 조심하시고 하루에 하나씩 아이스크림 꼭 먹으시기 바라고요. 동남아에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번 연도에는 좀 많이 저번에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서 콘서트도 했고 많이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뿐만이 아니라 FTR랜드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